What's up, 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오늘도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해봅니다. 3패스를 받았던 참가자를 볼 거예요. 저는 이 래퍼가 안면이 있습니다. 낯설지가 않은 얼굴이에요. 바로 16타입입니다. 16타입을 제가 어떻게 아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몇 달 전에 릴웨인과 16타입이 함께한 Don't Waste My Time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트렌디한 곡이었고 아직도 제가 가끔씩 생각나는 곡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에요. 16타입도 여기 랩비엣에 출연을 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퍼포먼스를 끝까지 다 봤을 때는 엄청 인상 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실력은 굉장히 좀 탄탄한 래퍼? 이런 생각은 들어봅니다. 그래서 16타입의 퍼포먼스를 보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요거는 또 보컬이 들어간 음악이네. 랩이 좀 기존에 또 올라왔던 래퍼들과는 또 다르죠. 뚝뚝뚝 끊어가는 느낌이, 약간 슬라이스로 이렇게 끊어가는 느낌이 있는 래퍼예요. 저랑 또 같은 그 디자이너 옷을 입었네요. 역시 저는 빈즈가 이렇게 가장 먼저요. 뭐든지 패스를 누르는 걸 보면 트렌디한 래퍼들, 그러니까 좀 영한 래퍼들 중에서도 좀 트렌디함을 따라가는 래퍼들한테는 어찌됐든 기회를 많이 주려는 것 같아. 오, 스보이도 눌렀어.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16타입도 꽤나 알려져 있는 래퍼인가 봐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나쁘지는 않은 퍼포먼스인데 랩이 그냥 조금 뭔가 단조로워요. 조금 심심한 부분은 있어요. 플로우적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사는 뭐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발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숨이 찬다거나 호흡에서 뭔가 불안정함이 느껴지지는 않아. 오, 깔끔해요. 퍼포먼스가 군더더기가 없어. I just got my cigarette. 카리기 눌렀죠? 와위만 안 눌렀네. 나쁘지 않은 공연이었지만 임팩트가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뭐 리액션 비디오, 뭐 리키스타, 유노, 빅보이, 뭐 테이지, 뭐 이런 래퍼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보니까 확실히 여기서는 임팩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탈락이 아니고 3패스라는 거입니다. 또 저도 쇼미더머니 TV쇼를 열심히 봐온 사람으로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 다르지 않느냐, 올패스를 받지를 않아도 나중에 잠재력이 터져서 올패스를 받았던 래퍼들의 어떤 그 임팩트나 깊은 인상을 능가하는 래퍼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미션에 따라서 어떤 래퍼들에게 장점이 보일 것이고 또 단점이 보일 것이고, 한국도 지금 뭐 쇼미더머니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뭐 참가하는 래퍼들의 그 참가 랩 비디오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분위기가 좀 달궈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랩비에서 16타입의 비디오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런 거 있죠.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는 탈락하지 않을 정도만 실력을 보여주고 이제 그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서는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래퍼들도 많거든요. 어찌됐든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 저는 TV쇼라고 생각이 돼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Don't Waste My Time을 굉장히 좋게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16타입 동안 또 제가 16타입도
제가 또 응원하고 싶은 래퍼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